안녕하세요. 이슈 창고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방문했던 전국의 사찰 네 번째 영상으로 충청도의 사찰 편입니다. 먼저 16곳의 사찰을 선정하였고 오늘은 그 중에서 8곳의 사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찰은 충남 공주시 계룡산에 위치한 갑사입니다. 갑사는 서기 420년에 아도하상이 창건한 후 의상대사가 중수하면서 신라의 화엄시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요 문화재로는 국보인 삼신불 괴불템과 함께 7점의 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찰 앞에 있는 독특한 생김새의 고목들이 특히 기억에 남는 사찰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찰은 충남 논산시 반야산에 위치한 관촉사입니다. 관촉사는 서기 968년에 승려 조각장인 해명대사가 창건하였습니다. 주요 문화재로는 은진미륵이라는 별칭을 가진 석조미륵 보살입상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으며 보물인석 등이 있습니다. 사찰의 창건 설화와 사찰 이름이 모두 은진미륵과 연결되어 있을 만큼 은진미륵은 관촉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찰은 충북 보은군 속리산에 위치한 법주사입니다. 법주사는 조계종 제3교구 본사로서 서기 553년에 의신조사에 의해 창건되었습니다. 주요 문화재로는 쌍사자 석등과 팔상전, 성년지 등 국보 3점과 함께 13점의 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사찰은 충남 공주시 태화산에 위치한 마국사입니다. 마국사는 조계종 제6교구 본사로서 서기 640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하였습니다. 주요 문화재로는 5층 석탑과 영산전을 비롯해 대웅전과 대광보전, 석가모니 불괴불탱 등 5점의 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찰은 충남 예산군 덕숭산에 위치한 수덕사입니다. 수덕사는 조계종 제7교구 본사로서 백제 말에 순제법사가 창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문화재로는 국보인 대웅장과 함께 보물인 노산화불 괴불탱과 목조석가 열의 삼불좌상 및 복장 유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보 문화재뿐만 아니라 보고 즐길 수 있는 예술 작품들이 많은 사찰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찰은 충남 공주시 계룡산에 위치한 신원사입니다. 신원사는 서기 651년에 보덕화산이 창건하였으며 사찰 동쪽에 자리한 조선왕실의 제단인 중학단이 또한 유명합니다. 주요 문화재로는 국보인 노산화 불괴불탱이 있으며 계룡산이 주는 신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사찰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사찰은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안면암입니다. 안면암은 법주사 주지를 지낸 지명스님을 따르던 신도들이 1998년에 안면도 해안가에 지은 사찰로서 사찰 주변의 해안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사찰의 앞바다에 있는 영섬까지 부교를 통해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찰은 충남 청양군 칠갑산에 위치한 장곡사입니다. 장곡사는 서기 850년에 보조국사 진울이 창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문화재로는 찰조 약사열의 좌상과 미륵불 괴불탱 등 두 점의 국보와 함께 상대웅전과 하대웅전 등 네 점의 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웅전이 두 채인 사찰로서 두 대웅전 모두 약사열의를 모시고 있어 약사열의 기도대량으로 유명합니다.
지금까지 충청도에 위치한 사찰 8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